정말 오랜만에 타오바오를 직구한 오늘은 오랜만에 타오바오에서 직구한 제품들 후기를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한 7kg 정도 물건을 구입을 했고요. 배송비는 한 2만원 정도 나왔어요. 이번에는 10개 너플을 이용해서 구입을 했었고요. 10개 너플로 주문하는 방법은 여기 참고해주시면은 제가 주문하는 방법을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딱 한 달 동안 쉽게 써서 배송비 이벤트를 진행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 쿠폰 받는 방법 써놨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세요. 먼저 요거는 장난감 세트. 예쁜 낚싯대가 4개가 세트로 들어있는데 가격은 6,400원 정도. 요거는 한국에서도 팔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술봉처럼 생겼어요. 뜯어보니까 내구성이 엄청 튼튼하지는 않네요. 글루건으로 그냥 붙여놓은 것 같아요. 요거는 디펠 전압감. 이것도 이렇게 비즈가 달려있고 뭔가 후추로 세일러 쿠키한테 잘 어울리는데 요거는 끝에 바스락봉이 달려있는 완전 다른 타입으로 4가지가 들어있어요. 애들이 완전 집중하고 있어요. 다음엔 제가 이거 케이캣페어에서 처음 봤던 제품인데요. 타워에 달아놓고 띠용띠용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7,4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AAA 사이즈 배터리 2개를 넣어야 되고요. 이렇게 전용 드라이버가 있어가지고 이걸 배터리 넣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이 미끼를 이렇게 위아래로 캣타워에 설치한 모습이에요. 다람쥐세요? 다람쥐세요? 진짜? 다음은 챔피언 로고가 박힌 색깔표를 하나 사봤어요. 정색이는 빨간색이 어울리겠다. 정색이한테는 조금 작아요. 너무 딱 맞아요. 여러분들은 한 스몰? 스몰이나 미디움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사이즈만 골랐더니 색상을 그냥 랜덤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노란색은 이런 느낌. 사이즈를 잘못 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더 큰 거를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되게 오랜만에 타오바오에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제품을 찾았어요. 거의 7만원짜리 제품인데요.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구입을 했어요. 설명서 딱 한 장으로. 엄청 엄청하긴 한데 그래도 튼튼해요. 정세기가 누워주기로 하면 되는데. 어때? 왜 내려가? 박스가 더 좋은가 봐요. 언젠가는 써주겠지. 정세가 AD가 좀 있으면 비켜줘라. 그렇게 너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냐? 다음은 대망의 아이템. 뽕뚜두돈. 뚜두두돈. 샤오미 급식기라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샤오미 로고가 없어서 찾아봤더니 샤오미 협력사? 그런 거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샤오미는 아닌 점. 이 급식기를 살 때 주의하실 점은 아이폰이면 타오바오에서 사도 되는데 안드로이드이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구매대행으로 파는 거에서 사는 게 좀 안전하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플 설치나 연결하는 게 조금 화가 나요, 하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구를 하는 게 아니라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그냥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으면은 거기서 뭐 제공해주는 앱이나 설명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그렇게 주문을 하시고 아이폰인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쇼켓에서 타오바오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식기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릇을 이거밖에 못 쓴다는 점. 이렇게 스뱅이 하나 있기도 하고 스뱅을 빼면은 그냥 플라스틱 그릇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용할 수 있고 C타입 배터리 4개가 들어가는데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는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얘랑. 근데 이 선으로 전원을 연결을 하면은 와이파이 연결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뚜껑 안쪽에 제습제를 넣는 그런 통이 따로 있어요. 한 1.8kg짜리 사료 한 봉투가 들어가요. 검정색이 사료통인데 이 사료통 자체도 분리가 돼서 세척이 되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료는 이 구멍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면서
여기서 밥이 나옵니다. 대신에 택토이랑 다른 점은 모든 것을 앱으로 조정을 해야 돼요. 와이파이가 없거나 하신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해서 처음에 초기 세팅하는데 불편함은 확실히 있어요. 그거를 감안하고 나서도 나는 이 디자인의 급식기를 쓰겠다 하시면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앱 다운로드가 뜨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할 때 위챗 아이디가 필요해요. 그래서 위챗 어플을 또 깔아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버튼을 꾹 누르고 빛이 깜빡일 때 연결을 해주시고요. 고양이가 총 몇 마리인지 어떤 종류인지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그거를 세팅을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 끼에 얼마를 먹어야 되는지 양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세팅이 되는데 4마리다 그러면은 한 번에 4마리가 먹을 양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료 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쌓여있어서 제가 지금 기동을 중지시켰어요. 대신에 직구를 하실 때 항상 주의하실 점은 교환 반품이 어렵습니다. 한다고 해도 추가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불량품을 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꼭 감안하시고 타워버에서 직구를 하시길 바래요. 이 제품을 찾을 수 있는 검색어를 본문이랑 댓글에 또 올려놓을 테니까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